그동안 여러분은 모두 속고 계셨습니다. 석유가 고갈된다는 말, 현실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석유가 고갈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너무 많이 써서 30년 이내로 석유가 고갈된답니다. 큰일이에요. 다들 석유 아껴 쓰세요. 네? 뭐라고요? 언제적 기사냐고요? 1980년이네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는 석유를 잘만 쓰고 있는 걸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1950년대에는 무려 20년 후면 석유를 다 쓸 거라고 했다는데... 피크 오일 이론. 석유 생산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어느 피크 지점에 이르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질학자 킹 허버트가 처음 제시했다는데요.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이 말은 곧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어요. 다들 석유가 곧 고갈될 거라고 굳게 믿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석유 매장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0년간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해도 연평균 2.5%씩 증가한다고 해요. 석유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지금은 왜 반대가 됐을까요? 전말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석유를 어떻게 채굴했냐 하면 유전을 찾고 땅 위에 파이프를 수직으로 꽂아서 기름을 뽑아내는 방식이었어요. 그때는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저렴했기 때문에 이 기술로 추출할 수 없는 석유는 그냥 냅뒀던 거죠. 즉 30년이면 석유가 고갈됩니다 라고 주구장창 말해왔던 상황은 기술이 부족해 놀고 있는 석유들을 쏙 빼놓았던 얘기인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항상 빠르게 변합니다. 미국에 널려있다는 셰일가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셰일가스라 하면 파이프로 뽑아내는 기존 방식을 사용했을 때는 생산 비용이 겁나 많이 들었어요. 퇴적암 사이에 석유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채굴하는 데 1억을 투자했더니 석유 가격이 5천만 원이야. 팔아봤자 적자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하겠어요? 하지만 석유값이 치솟으면서 셰일가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집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고유가를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 기업들이 석유 추출 기술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석유 가격이 이렇게 높으면 셰일가스를 뽑는데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돈이 남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셰일가스를 내다팔 수만 있다면... 이거 많이 벌겠는데? 곤이 잠자고 있던 셰일가스를 깨운 건 바로 돈! 경제적인 인센티브였습니다. 이들은 결국 셰일가스를 싸게 추출할 수 있는 기술도 찾아냈어요. 수압 하쇄법이라고 파이프를 아예 퇴적암에 수평으로 꽂고 화학약품이 섞인 물을 넣어서 흩어진 석유를 모으는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은 수백 년간 쓸 수 있는 셰일가스를 확보하게 됐죠. 그 덕분에 2005년 미국의 하루 석유 생산량은 700만 배럴, 이어 2013년에 1000만 배럴로 증가했는데요. 심지어 2014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수준인 1100만 배럴을 생산합니다. 셰일가스의 개발은 누가 강제하고 등떠민 게 아니에요. 경제성이라는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셰일가스가 돈이 되었던 거죠. 결국 미국은 1등 산유국이 됐습니다. 30년이면 고갈된다던 석유가 왜 아직도 멀쩡히 있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셰일가스와 같은 자원을 비전통 자원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채굴 방식으로는 생산을 할 수 없거나 생산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드는 자원이죠. 셰일가스뿐만 아니라 친밀가스나 석탄층 메탄가스,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도 비전통 자원에 속하는데요. 이런 비전통 자원은 석유 같은 전통 자원보다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수지만 맞다면 얼마든지 채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 우리는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돈이 될 만한 에너지가 아직까진 한정적인 겁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에너지가 떠오를까요? 여전히 석유가 대세일까요? 아니면 셰일가스 같은 새로운 자원? 바람이나 태양 같은 친환경 에너지가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 미래에 어떤 에너지가 주류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이윤을 창출할 수만 있다면 또 새로운 에너지가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지식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부엉!